돌아가면서 박홍이다 주악점 망가려놓으면 슛! 수비수 막고 굴절 박스 안쪽에 볼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오, 네. 자 왼발 슈팅 우세훌 다시 빙글 돌면서 전방 쪽을 잘 바라봤습니다 박호 볼을 잡고 들어갑니다 한번 꺾고 박호 자 왼발 슛! 깔린 땅볼 슈팅 자 이동준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진입을 하면서 태클 피하면서 이동준의 네. 슈팅 중앙 쪽 박호 자 돌아서면서 들어가는데요 네. 진입했습니다 박호입니다 오른발 살아있는 살아있는 위치고요 이렇게 네. 세워놓고 명치 쪽에 급소 쪽에 맞았나요? 예, 예. 아, 이 맞는 위치가 네. 정말 다시보다 아찔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청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인데요. 이청용. 자, 공간. 아, 내주지 않았고 다시 이청용이 중앙 쪽을 선택. 이동준 맞고 오세훈 들어갑니다. 저렇게 깔린 주네요.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짧게 떨어지면서 다시 아릴라르. 아 이동준. 자 타면서 다시 오세훈 흘려주고. 네. 네. 이미 있거든요. 어, 보고자. 자 크로스. 흘렸다. 다 있고. 조슈아. 아 동치우. 아 지금 이 기회도 멋있습니다 인천. 가슴으로. 보고자. 아 왼쪽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수비 라인입니다. 공합동 전영을 어대. 공합동 전영을 어대. 여기서 빠지면 위기죠. 네, 두 명이 전영 올라갑니다. 두 명의 선수를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트래핑이었었고요. 네, 이동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덩달아서 이동규에게도 많은 공간이 생기고. 골문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슈팅 이동경 선수가 시즌 2호 골을 송시호 선수의 찬스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자 지금 자 이동준 아 골키퍼. 지금 인천 좀 냉정함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아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 재빨리 슬로트 넘어온 울산인데요. 자 왼발 슛 골키퍼 잡혔고 다시 넘어온 이동경 멀티골 뽑아내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아 지금의 이 골 집중력. 네. 예. 강하게 오는 상황이었었고 또 지금 그 전에 이동경 선수 슈팅할 때 너무 내줬습니다. 이동경 박호의 그리고 그 뒤에 아 이청용까지 연속했고. 아 이동준이 한 번 더. 아, 상대 팀도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골을 너무 잘 차요. 네.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주시는 페이스 하나원 투캐릭 오늘 경기의 승리의 주역 멀티플의 주인공 이동경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